자, 시작합니다.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어제 이어서 포가튼 시티 이어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모드인지 잠깐 중간쯤에서 한 설명 들어가자면, 이거는 시간 역행 모드로 제가 멸망한 뭐라고 해야 되나? 드워프 도시라고 해야 되나? 멸망한 도시로 와서 멸망하기 전으로 시간을 역행해 와서 도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구한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많은 추리를 했고요. 우리 댕댕이가 엄청 짖네요. 내가 말한 게다 씹혔네요. 자, 물망초. 리카드로부터 온전한 드워븐 갑주를 얻으세요. 마이시에게 무슨 일이 있으니 조사하세요. 보물을 탐색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드워픈 갑주는 일단은 한번 깼으니까 이 모드 전체를 한번 두번 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워픈 갑주는 이건 진엔딩으로 가는 재료입니다. 드워픈 세트 전체가 진엔딩으로 가는 재료고요. 다른 엔딩을 먼저 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엔딩을 먼저 보도록 하죠. 되게 많네. 버논에게 협박 편지를 물어보라는 것도 있었지. We can 버논이 talk, but 누구지? be quick. Domitus could be back any second. 근데 원래 이런 형식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낫거든요. 마침 여기서 왔잖아요. 저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부터 엔딩을 보겠습니다. 침수된 집으로 가서, 아, 여기는 과거에는 이게 뚫려 있네요. 동굴. 저기 시간 역행하기 전에 갔을 때는 막혀 있었는데 일단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숨 차서 죽어요. 보고 그럴 게 없어요. 볼거 하나도 없고요. 숨 죽어요 그냥. 자, 이렇게 숨이 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게임 한번 저장하고요. 바탕화면 메인 메뉴로 나갑니다. 메인 메뉴 나가고요. 이어서 하기 들어가면은 숨통이 트이죠. 개꿀팁 아닙니까? 진짜 이건 솔직히 꿀팁 아닙니까? 어딜 가나 통하는 진짜 꿀팁인데 이건. 나도 하고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이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전에 그 해골 열쇠 때 한번 써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까먹어서. 자, 사라집니다. 어차피 근데 해골이 숨을 쉴 필요가 있나? 폐도 없는데, 뼈밖에 없는데, 갈비뼈밖에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포가튼 시티는 느낌이 너무 좋아. 더빙도 돼 있고, 물론 더빙은 내가 떠들어서 나오지 않지만, 자, 지하로 가면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Stop right there. What is this 다니엘 one doing 경이라는 here? 다른 캐스트 모드에서 끌고 온 캐릭터입니다. 나는 보물 상자를 찾는 중이야. Ah, the locked chest. Yes, we have it, but have been unable to open it. Why don't you come in and join us for 좋아, dinner? 들어가죠. 아, 질문 먼저 할까요? Very well, but hurry. We, my 우리라니. siblings and I. Don't worry. We will 여기서 all. 뭐 하는 We 거야? are explo. But just as we found it, the earth shook and the mine collapsed아, behind us. 얘네는 들어왔다가 못 This is our 나가게 된 home now. 거죠? We 여기 are 얼마나 있었던 so 건데? curious. This one 1년은 is. 됐지만, We have been here for years, surviving on fish and 저기 this 섬 밖의 wondrous 거주민들, mushroom 그러니까 저 도시 and 사람들은 whatever 7년이 else we 됐으니까 그 can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된 scrounge up. 시간이죠. 탐험가들로 일로 왔다가 갇혔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할 건 Good, 없으니. good. This one asks many questions. Now, 아니, then. 안내를 받죠. Very good. 갑시다. 먹을 게 Following. 없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얘네 형도 얘가 잡아먹었나 보다. 걔네 형도 약간 모자란 친구 형도 저기 있네. 준비됐어. It walks into our lair. Quickly, let us get 잠깐 좀 people. 세다. 잠깐만. It hurts us. 앉아. 아니 앉아. 강하잖아. 무덤도 있어. 이런 애들이 무덤도 만들어줘? 뭐 무덤 만드나? 저 시체는 뭐야 그럼? 아, 뼈밖에 없는데. 그치. 자, 장비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세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온전한이라고 적혀있는 거, 온전한이라고 적혀있는 세트만이 클리어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는 얻어먹을 게 없고요. 얘네 걸 일단 가져가면은, 가져갈 것도 없네요. 그냥 가죠. 돈 많이 준다? 꼴에 돈을 좀 준다. 봉수 안에 있고요. 드워브는 활은 약간 탐나는데, 화살이랑 화살이 드워브인지 모르겠지만 쏘지마. 내가 먹을 거야. 그만 쏴, 그만 쏴. 어우. 자, 드워븐 활 20. 내 거 한번 볼까? 임페리얼 활 그리고 축성. 아, 드워븐 활이었네. 내 것도 그럼 필요 없죠. 화살만 가져. 그럼 철화살이네요. 극혐이죠. 일단 뭐 클리어가 됐는데 노래는 안 끝나고요. 안 끝나죠. 이렇게 도착을 했고, 보물은 잠겨서 열리지 않은 상자 안에 있다 라는 말과, 이거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나 이거 열어야 돼? 분명 이건 아니야. 근데 이미 손을 대버렸잖아? 여기야. 나 촉 좋은 것 같다 오늘따라. 아,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냥 돌렸으면 됐는데. 됐고요. 짓불도 없죠. 정말 기분 안 좋네요. 정말 안 좋네요. 이제 길 없고요. 광산 같은 게 있고, 보시면 쟤네 3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세트도 환경 드워븐 세트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딱히 뭐 이거 훔쳐도 안 돼. 좀 훔쳐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수중호흡, 고압, 중호흡. 여기는 어차피 올 수는 있게 만든 거라서 수중호흡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은 한 군데밖에 없죠. 이제 보니까 이쪽인데, 외로운 탑 빗자루와 깃털 시체와 서랍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안 나오는데 추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내려가는 거 나중에 내려가고, 일단 이거 먼저 열고요. 하비크의 상자, 성체 열쇠. 아, 성체 열쇠가 나왔네요. 서적 볼까? 할로발의 편지. 이것을 읽고 있다면,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읽어주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게 되겠지.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당신 이제선 안 될 중요한 사실 알려주려고 해. 영주 파텔로스를 신뢰해서는 안 돼. 이 노트를 당신에게, 이 노트를 남긴 이후에 난 영주에 가서 그 비밀방이 무엇인지 확인할 거야.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날 죽였기 때문이지. 이 노트를 가지고 당신은 영주의 비밀방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을 도와줄 따뜻한 마음씨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을 찾아.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좋은 선택을 하였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당신의 형제 라고 하죠. 드디어 열쇠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토록 찾았던 열쇠가 여기 있었군요. 저도 오랜만이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딱히 뭐 쓸만한 건 없어요. 특별한 대장과 별거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죠. 여기서 뭐 쇼컷으로 나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가면 돼요. 보물이랄 게 없었고, 보물이 없는 거 자체는 맞았죠. 아니면 보물을 저기 아저씨가, 영주가 해먹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그 바닥에 있던 게 보물이었다던가. 지구를 좀 채워서 가자. 연어도 있어. 나는 이 물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골 그림자 보이나요? 약간 혐이다. 막 이런 들어가면은 뭐 어디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먹어줍니다. 수중호 물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먹어주면은 편하게 갈 수 있죠.
아직 볼게 많은데 벌써부터 엔딩 냄새를 맡아버렸다. 일단은 보러 가자. 다음 엔딩을 맡아버렸어. 아직 볼게 많은데 엔딩을 맡아버렸어. 그럼 해결하러 가야죠. 영주의 비밀방 성체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사용하러 가겠습니다. 회복해주고요. 여기서 먼저 중간 작업을 하자면은 뭘 볼 거 있냐면 마시에 대한 거, 그리고 둘리의 편지 읽으십시오. 이거 했잖아. 아, 둘리에 대한 거 안 알려줬네. 협박 편지. 협박 편지가 가장 지금 궁금한데 번호니 어딘지 모르겠다. 둘리한테 얘기하고 가죠. 자기 형이 죽었는데 그것도 안 알려주면 안 되지. 저기는 뭐지? 저거는? 돌아갑니다. Oh, hello. Yes. What about it? 상자를 찾았어. Did? What was in it? 열쇠가 있었어. 할로벨 열쇠 말이야. 확인해 봐야겠어. Maybe there's a treasure in there. Big pile of. 딱히 너랑 분배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Maybe you could even share some of it. 여기서 빵이나 처먹으면서 분배할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쭈? 뻔뻔한 것 보소? 번호는 어디서 번호는? 번호는 누굴까? 번호는 어딨니? 번호하고 대화한 다음에 가고 싶은데? 일단은 가죠. 어제 적절하게 끄는 것 같다. 딱 반 정도, 아니 반도 더 남았나? 애매하긴 한데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딱 2엔딩까지만 보고 끌라 그랬는데 제가 보는 법을 까먹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가보죠. 이번 엔딩을 향해서. 두 번째 엔딩을 향해서. 너무 멀어. 다니엘 경도 슬슬 익숙해져서 마음에 들어요. 번호는 누굴까? 번호라는 놈이 없는데? 맨날 여기서 망보던 앤가? 그건 없구요. 협박하는 애기 때문에 약간 돌출된 놈 같은데. 일단 들어가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체가 아니면 바깥에 있을 텐데. 자. 저장해주고요. 저장 한 번 더 해주고요. 열쇠를 열어줍니다. 자, 그동안 궁금했던 그곳입니다. 잠금 해제하고 바로 닫히죠. 이거 훔치면은 달리남? 달리 안 남? 잊혀진 도시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들어갑니다. 저쪽이에요. 저기 맞습니다. 이걸 열면은 따다단. 마이시가 여기서 있습니다. 아, 마텔리우스를 고발하세요. 당신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질문이 있어. 당신 뭐 할 거야?
That sounds like the sort of thing Metallus would do. Make it look like I was dead so Ulrin would stop looking for me. 질문할 건 없어. 자, 풀어줍니다. 마이시 풀어주면요. 여기서 엔딩이 막 갈려요. 살금살금. 내 옷 좀 줄까? 나 옷 많은데? 야! 고! 목욕탕에 숨는 것 보소? 나는 아니지. 그쵸. 이렇게 해서 헤로독스를 이렇게 마텔로스가 죽게 돼요. 저는 다시 미래로 돌아오게 되죠. 차이가 있다면 마텔리우스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죽었다는 거. 엔딩 한번 볼까요? 완료. 물망초 됐습니다. 어디 계세요? 왔죠. 거박힘이야. 뭐라고 하던가? Led some kind. It said most of the city folk were evacuated. 나야. I'm not sure I understand. 당신의 신이 나무에 매달리는 건지 뭐였어? Sorry, come again. Gods, this is horrible. I'm. 내가 영주를 죽였을 때 그가 포탈 연식을 막았지. 내가 죽인 걸로 되죠. 이제 깨달았나 보네. Yes, you saved my. It's just. I've been ready to get out of here. 내가 이제 알고 있죠. 60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다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나가면 됩니다.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엔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탈출하면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열어주고요. Oh God! Thank the gods! Quickly, you have to let. What? Why not? 봐. 모두 죽게 될 거야. Just gonna leave me here?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게 뭘까? What is wrong with you? You're just like him. You're sick. Get out of here. You're. 얘 죽이면은 법규 나옴? 왜 법규가 없어? 법규 없어? 잠깐만요.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건 아니었어. 이건 내가 너무 심했고요. 해선 안 될 짓이었고. 아, 법규로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단은 갑니다. 얘 죽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미안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어. 갔다 옵니다. 누구한테 고발을 해? 울린에게 말해보죠. 남편이 구해야지. 구하는 건 남편이 해야지. 울린 어딨어? 우리 집이 어딘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깜짝이야. 가이아 요놈. 가이아도 악당일지 몰라. 이거 벽 타면 돼요. 뛰어서 저쪽 쭉 가면은 벽이 있거든요. 이렇게 걸쳐져서 죽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벽을 내가 어떻게 타서 금방 내려갔는데 저번에. No, hello there. 이쪽이었나? 이 시간에 이미 내려갔겠다. 인정. No. 개꿀.
갑니다. 우리 울린. 울린은 나한테 평생 감사해야 돼. 웃기지 마. What? You're serious, aren't you? Serious. That's it. 가자. Come on. 가서 죽탱이 날려버려. 가자. 한번 마텔로스도 고발해 볼까 내가 가서. 전 딱 여기까지만 봤거든요. 저번 시간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와줄래? 그렇지. 나보다 느리면 어떡하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복마법 40분 찍어놓을걸. 너무 귀찮아 올라가는거. 지구를 회복시키면서 막 뛰어가면 꿀잼인데. 어느 세월에 구하려고 저렇게 느린거야? 빨리 와. 문은 내가 열어줄게. 어이, 아, 안 보러 가냐? 뭐 하세요? There you are, you sick bastard. What the fuck? Here you've been keeping my wife prisoner. You're going to pay for that. 대체 듣는 척도 안 하는데? No. 너도 냉기 마법이냐? 넌 불이잖아 아무리 봐도. 자, 이렇게 해서 아까랑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엔딩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가죠.